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요 수도배관이에요. 이 수도배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수도배관의 종류가 생각보다는 다양해요. 좀 여러 가지의 수도배관이 있는데 가장 흔하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수도배관 세 가지. 자, PB배관, 에이콘이라고 하죠. PB배관, 그 다음에 XL배관, XL파이프. 보통 막 그냥 PVC 파이프, 하얀 파이프라고 많이 하시는데 XL 파이프, 그 다음에 이런 스텐 주름관이 있어요. 스테인리스 주름관. 요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도 배관의 종류예요. 자, 요 세 가지가 어떤 게 좋다, 어떤 거를 추천해주고 싶냐, 막 요런 거에 이제 그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이제 준비한 영상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재질마다, 이 종류마다 각자의 단점과 장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용되는, 주로 사용되는 그 부위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어떤 배관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좀 심도 있게 막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좋기는 한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지식이 안 돼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일단 간단 명료하게 일단 각자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PB배관이에요. 요 PB배관의 장점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가격이 저렴하다. 이 배관 자체도 비싸지 않고 이 배관에 사용되는 요런 부품들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그리고 시공이 편하다. 이제 배관 이제 설치하는 거 있죠? 부품하고 이 배관하고 이제 연결하는 거. 그런 설치가 쉬운 편이다. 그런 장점이 아직 대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사용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배관 자체가 이 뭐라고 할까? 탄성이 있어요. 탄성률이 좀 좋은 배관이에요. 일반 딱딱한 그런 플라스틱 배관이 아니라 탄성이 좀 있는 배관이기 때문에 동파에 좀 강한 편이에요. 동파나 내열성이 좀 강해요. 그렇지만 한겨울에 동파에 강하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하면은 얼어 터지지 않아. 아니에요. 얼어 터져요. 보온하셔야 돼요. 별도로 보온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 특성 자체가 탄성률이 좋기 때문에 이제 뭐 내열성도 좋은 편이고 동파에도 강한 편이다. 그냥 그런 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수도에 많이 사용되거든요. 수도. 우리가 씻고 그리고 먹는 그런 수도에 많이 사용되는 배관인데 이 원료 자체가 무독성 원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수용. 식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무독성 원료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수도에 적합한 배관이에요. 뭐 보통 수도라고 하면 뭐 모든 게 다 수도기는 한데 그래도 씻고 먹는 그런 수도에 적합한 배관 중에 하나다. 그 정도 아시면 됐고 그리고 이 배관이 아까 탄성률이 좋다 그랬죠? 탄성률이 좋기 때문에 이 수압이 센 집 같은 경우는 이 수전 있죠? 수도꼭지. 수도꼭지 물을 틀었다가 멈췄다가 틀었다가 멈췄다 하다 보면은 압이 발생해요. 그러면 턱턱 하는 소음이 나기도 해요. 그런 소음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해줘요. 탄성률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물이 이제 그 충격이 좀 어느 정도 흡수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 그 정도의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단점도 있죠. 단점은 일단 조금 약하다. 이제 이런 스텐 주름관이나 이런 엑셀 파이프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 충격에 좀 약하고 이런 꺾임에도 좀 약하고 이 배관 자체가 좀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그런 충격, 그런 거에 좀 약하다라는 단점. 그리고 이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이기 때문에 햇빛에 약해요.
햇빛 하면 직사광선이죠. 솔직히 직사광선에 노출시켜놨을 때 강한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햇빛 직사광선이 이제 막 이 제품 자체를 이제 노후시키고 삭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햇빛 직사광선에 좀 약한 편이다. 그리고 이 막 금속 같은 거 오래되고 물 닿으면은 녹슬잖아요. 그런 녹슨 제품이 다 있거나, 그러니까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둘둘 말아서 고정해 놨거나 이제 그런 경우, 이 녹슨 부분이 이 PB 배관에 접촉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서 부식이 발생해요. 이 배관이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이 균열이 가거나 이제 부러지는, 삭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 엑셀 파이프예요. 엑셀 파이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에요. 지금 여기 소개시켜드리는 세 가지 배관이 다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에요. 엑셀 파이프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 보일러, 난방 배관이에요. 난방 배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일단 튼튼해요. 튼튼해요. 도깨비 팬티처럼 튼튼해요. 질기고 단단해요. 부식에 강해요. 부식에 강하기 때문에 처음 시공할 때 좀 꼼꼼하게 제대로 시공을 했다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엑셀 배관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그 시멘트 속에 묻어버리는 그 난방 배관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엑셀 배관이 조금 안 좋은 부분,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단점이 뭐냐면은, 뭐 저도 몰랐는데, 이제 공장에서 이제 만들잖아요. 이제 제조 공장에 사용되는 그 재료들, 약품, 뭐 그런 거에 페놀 성분이 들어간대요. 페놀 성분이 이제 이 엑셀 파이프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나 봐요. 수돗물은 소독약이 들어가요. 그 염소 성분이 들어가거든요. 그 염소 성분과 페놀 성분이 만나면 이게 좀 인체에 유해한 안 좋은 그런 성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엑셀 배관은 수도용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기보다도 수도용으로는 권장하지 않는 거죠. 이 그런 화학 약품, 그런 독성, 그런 물질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가 말하는 그 수도용은 씻고 먹는 그런 수도 배관에는 안 맞고 그냥 요거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이게 일단 튼튼해요. 튼튼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한번 제대로만 설치해 놓으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엑셀 배관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엑셀 배관도 마찬가지로 그냥 쉽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플라스틱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 재질 자체가 플라스틱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햇빛에는 약해요. 햇빛 직사광선, 아까 요 에이콘 배관, PB 배관도 마찬가지였어요. 햇빛 직사광선에 얘가 부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햇빛이 비쳐지는 곳에 얘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면 뭘로 이렇게 덮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뭐 보온재 같은 걸로 감싸 놓으신다든지 아니면 배관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 놓으신다든지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런 스텐 주름관이에요. 자, 스테인리스예요. 금속으로 되어 있고 스테인리스, 녹이 슬지 않아요. 아주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생긴 거 보면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애벌레 이렇게 주름진 것처럼 이렇게 주름이 돼 있어요. 주름이 돼 있는 이유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충격에도 강하고 동파에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주름 형태로 만들었어요. 자, 이 주름관이 어디에 쓰이느냐? 얘는 수도용으로도 쓰여요. 그리고 난방용으로도 쓰여요. 이제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온수기, 전기 온수기 같은 거 그런 데도 쓰이고, 집에 보일러 있죠. 보일러 배관을 보시면은 요런 엑셀 파이프도 사용되고 요 스텐 주름관도 같이 사용이 돼요. 이렇게 난방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수도용으로도 사용이 되는 게 요 스텐 주름관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튼튼하고 좋은데 얘를 바닥 보일러 배관으로 사용하면 좋을까?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스테인리스의 아쉬운 단점이 뭐냐면은 화학물질 같은 거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뭐 염기성이라든지 뭐 산성이라든지 뭐 황산이라든지 뭐 요런 류의 그 화학물질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얘는 매몰시키는 작업에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땅속에 묻거나 시멘트 속에 묻어 놓거나 그런 작업에는 사용을 권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게 쓰셔도 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권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물속을 지나가는 배관, 그런 거에도 용도는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다 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일러, 그리고 수도, 뭐 먹고 씻고 하는 수도 배관, 그런 거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텐 주름 간의 장점이 뭐냐면은 얘네들 PB나 XL 같은 경우는 배관 라인을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지게 만들 거야. 이렇게 배관이 쫙 가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기역자 부속을 써야 돼요. 뭐 이런 엘보, PB는 이런 거, 뭐 XL 파이프는 이런 거 써야 돼요. 근데 요거는 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배관 라인을 만들기가 좋아요. 이렇게 꺾으면은 나중에 그 부분에서 터지는 거 아니냐? 안 터지게 꺾어야죠. 안 터지게 꺾어야죠. 그냥 막 훅 하면은 그 부분에서 균열이 생겨서 터질 수 있어요. 안 터지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각도를 꺾어서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배관 라인을 잡는데 주름관이 터지기 좋아요. 부속이 그만큼 덜 들어가니까 조금 저. 자, 요렇게 지금 핵심만 콕콕 집어가지고 요 세 가지 배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요게 핵심만 콕콕 집은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그만큼 정보가 좀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요 정도밖에는 제가 못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쯤에서 또 이제 새로운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용쓰리님이라면은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추천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제 어디를 하실 건지, 어느 부위 작업을 하실 건지에 따라서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제품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요런 설비, 배관 설비 전문가 분들이 보시면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제 말이 정답이다라고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되세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그 작업 내용,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모양새, 이 배관의 모양, 그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일단 튼튼하기로 따지면 얘가 제일 튼튼해.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예요. 튼튼하기로만 따지면. 그러면 어떤 걸 사용할까? 이 주름관으로 그냥 전체 다 돌려버리자.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주름관이 제일 튼튼하다니까 주름관으로 전체 다 돌려버리자.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어울리는 적합한 그런 게 따로 있으니까. 보일러 부분이다 하면은 얘를 쓰거나 얘를 쓰시는 거예요. 보일러 부분의 라인인데 묻어버릴 거야. 그러면 얘를 쓰시고,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밖으로 이렇게 뺄 거야. 그러면 얘를 쓰셔도 괜찮은 거예요. 수도 쪽 손을 보는데 싱크대, 뭐 설거지하고 그런 싱크대 쪽이야. 그러면 엑셀 파이프보다는 요 스텐 주름관이나 요런 PB 배관이 어울리는 거죠. 나는 그래도 뭐 할 때 제대로 할 거야. 탄탄하게 할 거야. 그러면 수도용에 요런 스텐 주름관 사용하시는 게 조금 탄탄하니 좋겠죠. 그렇지만 나는 조금 쉽게 작업을 할래. 뭐 우리는 수압이 뭐 그렇게 엄청 센 것도 아니고 하니까 PB로 충분할 것 같아. 그러면 요 PB 에이콘 괜찮아요. 요거 지금 초반에 제가 좀 이 내구성이 좀 약하다 해서 지금 찜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용할 만하니까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세 가지의 각자 장단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햇빛에는 약하니까 햇빛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게 뭘로 보온을 하고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요 스텐 주름관 같은 경우도 스텐이라서 탄탄하다고 하죠. 한겨울에 추우면 얘도 동파가 돼요. 동파가 되기 때문에 얘도 보온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겨울철 대비해서. 자, 요렇게 많이 사용되는 배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가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각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어울리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내가 이런 작업을 할 건데 어떤 배관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충분히 그렇게 물어보실 수는 있지만 작업을 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어울리는 배관의 종류가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PB 배관, 수도, 씻고 먹고 하는 수도용. 자, XL 배관, 씻고 먹고 안 돼, 난방용, 씻고 먹는 것만 빼고 다 돼. 스텐 주름관, 씻고 먹고 돼, 난방용 돼. 대신에 물속을 지나가거나 뭐 시멘트나 흙 밑에 묻어두거나 그런 작업은 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뭐 저보다 더 지식이 높으신 전문가 분들께서 그렇게 권장을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용하지 안 되는 부분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 에이콘 배관 같은 경우는 바닥에 묻는 거 기왕이면 그닥 권장하진 않아요. 바닥에 묻는 거. 왜냐면은 이 연결 부분에서 나중에 누수가 생겼을 때 얘네들보다는 누수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그만큼 이제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얘네들보다는 조금 적기 때문에 묻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라. 그리고 햇빛에 노출되는 곳은 자제하시라.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갑고 그런 데서는 조금 자제하시라. 엑셀 파이프, 먹는 물, 씻는 물에는 자제하시라. 스텐 주름관, 바닥에 묻거나 물속에 묻거나 벽에 묻거나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하시라. 자, 요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관 종류는 요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쓰인다는 거지 이 세 가지 말고도 더 다양한 종류의 배관들이 있어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번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